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심호흡을 길게 세 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조용히 10초간 침묵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방이 닫힌 것 같고 제 인생의 기회들이 다 날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만 비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해, 달, 별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않으셨죠?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은 괴롭지만 이 시간 또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제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쓰디쓴 고난의 시간조차도 결국은 제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 삶을 이끌어 가실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이 시간조차도 정말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멈추겠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제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을 믿고 맡기신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힘써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련으로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질 수 없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깊이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